광야에서 살아남기 TV. 찾으면 없는 공부. 타공판 공부 정리 꿀팁. 안녕하세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TV 김전무입니다. 오늘은 저의 작업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초기지로 생각했던 이제 우리 이제 모든 셀프 인테리어의 그 목공 작업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은 다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저희 작업실이 이제 얼추 페인트 작업도 끝났고 해서 이제 공구를 이제 다 모아봤어요. 다 모아서 공구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공구는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쉽게 찾고 금방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디 뭐 공구함 같은 데 깊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무슨 공구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뭐 좋은 공구가 있고 뭐 그렇진 않은데 기존에 그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일반적인 공구들을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작업실이라고 해봐야 뭐 별건 없지만 이쪽은 저희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일들을 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프린터가 있고 이쪽은 양탄자를 밑에 깔았어요. 뭐 분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소음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강력한 그 양탄자, 그냥 오래됐던 양탄자인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촘촘하고 해가지고 작업할 때 용이할 것 같아서 이 위에서 이제 목공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이 다이는 제가 나중에 작업대로 다시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쪽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중히 여기는 기타가 아직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기타가 세 대가 있는데 저기 케이스에 있는 거는 고가의 제가 분신처럼 여기는 기타가 있고요. 자, 먼저 공구를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펼쳐져 있고 또 이쪽에도 뒤편에도 공구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이제 공구가 그 아주 없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산 건 없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공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꺼내서 일단은 펼쳐보았는데 이 공구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케아에 갔어요. 저희가 이케아에 가서 일단 물건을 이것저것 보던 중에 이 타공판 이거 아실 거예요. 이 타공판을 구매를 했어요. 벽면에 보시면은 제가 이 타공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이 콘크리트 벽에 이제 구멍을 뚫고 부착시킬 수 있는 철물은 미리 좀 설치를 해놨어요. 소리도 크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이케아에서 구매한 이 타공판은 이렇게 작은 거 하고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작은 걸 한번 부착해 볼게요. 이 타공판 뒷면에 보면 밑에 부착되고 나면 같은 스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페이서가 부착되어 있고요. 조립은 간단합니다. 벽면에 일단 철물이 고정되면 볼트 나사를 그냥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돼요. 일단 임시로 세게 조이지 마시고 일단 좀 느슨하게, 왜냐면 옆에 거랑 이제 좌우로 이제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수평을 맞춰서 가조립이 되면 조금 세게 조여줄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면 이 타공판을 구매를 하고 이쪽 보시면은 악세사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가보면은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정도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세 개씩 들어있는데 상당히 좀 비싸요. 근데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다이소 같은 데면 1,000원이면은 좀 여러 개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일단은 매달아놨는데 여기 가까이 좀 비춰주시면은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쓰던 뭐 못 쓰는 그 수저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갖고 있던 건데 요걸 그냥 뒷부분을 좀 펴가지고 타이로 그냥 묶어줬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구를 보관하는데 기능상에 문제 없으면 좀 예쁘지 않아도 좀 절약하게 하면서 이렇게 사용해도 충분히 응용했으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공판에 제 공구를 한번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 예쁘게 잘 진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열을 했는데 공구는 이렇게 펼쳐져서 눈에 보여야 시간을 또 바로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만 타락된다면 간단히 뭐 이케아 이런 걸 구분해서 정리해놓고선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작업실 공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보다 유익한 채널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